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부산 시민들을 위한 여기는 부산시청 교육장소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. 어깨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회전근개 파열이거나요, 아니면은 충돌 증후군, 그 다음에 뭐 뭉쳐 있을 수도 있어요. 오십견일 수도 있어. 이때 팔을 올라가는 만큼을 잡고, 그 다음에 이 팔을요 잡고, 그 다음에 반대 손을 목 뒤로 해서 네, 상완을 잡습니다. 자꾸 이 손을 내 목덜미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. 이렇게 잡고서 제일 처음에는요,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쭉 빠져나옵니다. 근육 뭉텅이가 만져져요. 그냥 이쪽에 근육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손을요 이렇게 네, 크랙 그립, 크랙 그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이 그립을 해서 여기를 풀어줍니다. 근육이 많죠, 뒤쪽에. 네, 대원근, 소원근, 극하근, 그 다음에요, 방대근, 견갑거근, 전거근,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. 네, 그러면, 풀다 보면요, 여기 근막이 녹아서 점점 올라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, 날개뼈도 이제 바깥쪽으로 도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러면, 여기를 잡고, 팔에 힘을 빼시고요. 내가 위쪽으로 살짝 들어올립니다. 살짝 쭉 스트레칭을 해놓고 또 풀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스트레칭 해주고 또 풀어주고. 회전근개. 네. 그러시죠. 네. 그 다음에요. 자, 마지막에는 딱 잡고서 내 쪽으로 쭉 스트레칭. 풀어주시죠. 나이. 풀어주시죠. 네,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아이고. 기계로. 이쪽 팔 한번 올려볼까요? 이 느낌하고 이쪽 팔 한번 올려볼게요. 네, 부드러워. 굉장히 부드럽죠.